카페를 하려다가 오픈업 탐나고 포스터 탐나고 그냥 스티커로 탐나는데 박스 디자인은 확실히 이게 예쁜데 이런 파우치 종류를 좋아해서 트윗으로 들어있고 물티저스 무게에다가 트윗 4개까지 같이 있으니까 제가 요새 단계 땡기 빼빼로가 너무 먹고 싶고 갑자기 땡겨갖고 빼빼로는 별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 살려고요. 점심 먹으면서 짱구 스티커도 있는 집 모양도 있는데 미니어처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귀여워. 이게 잘 나오네. 요새 하트 모양도 작게 나오고 옛날에는 진짜 엄청 크게 나오고 그리고 오종이 있는데 귀여워. 알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비쌀 것 같아서 안 사요. 흑탕망도 파네. 흑탕망은 뭘까요? 아, 짱구 옷 모양이구나. 탐나긴 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이거라도 사겠어요. 그리고 피카츄 너무 귀여워. 학교들도 있어요. 점심시간인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거를 또 현지 모양이 웃기네요. 얘는 신동이 풋백풀풋링이고요. 아이고 힘들어. 구성품 빼빼로 검색해볼까? 끊어볼까요? 검색해봐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나와서 상술이지만 사겠습니다. 꽃다발도 예쁘네. 그래서 풋백풀 공부를 빼빼로도 먹고 싶었으니까 돈 낭비 같지만 사했어. 박스 귀엽다.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얼마 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만 원이야. 근데 얘는 22,400원인가? 22,700원. 네, 상술에 당해버렸고. 대체 풋백과 풋링이 먹을래 2만 원씩이나 하는가? 리뷰하는 게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샀거든요. 좀 자세히 살펴보고 살 거다 그랬나? 하지만 점심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제 점심을 위해서 그냥 샀어요. 돈도 없다 이제 삼각김밥이랑 대충 나눠서 먹겠습니다. 돈이 없는 그지니까. 안녕. 편의점에서 물가를 실감하고 있어요. 우유랑 김밥, 삼각김밥 원 플러스 원처럼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그다음에 킹토커 좀 비싼 거 1,700원짜리 사서 총 5,250원인가? 5,200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세 개만 먹어도 5,000원이 넘는다. 그냥 국수 먹어도 그랬나? 급 후회가 된다. 다음엔 그냥 국수 먹어야지. 편의점에 좀 쌀쓸 거라 생각해서 산 건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맛있는 국수를 드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퇴근할 수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지각을 했기 때문에 집퇴를 못했어요. 택시 퇴근 걸어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점심이나 맛있게 먹고 일하고 시간만 더 하고 가려 합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이쯤에서 시간이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짠, 돈이 없는데도 당신을 먹어야겠어. 어지럽고 배고픕니다. 아니, 제가 왕뚜껑을 항상 그냥 두껑만 먹었는데 킹뚜껑이 몇백 원도 비싸니까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분이 그래도 좀 좋은 날인데 몸이 지쳐있어서 좀 더 비싼 킹뚜껑을 먹었는데 되게 맵고 은근 맛있네요. 은근 놀랬어, 강도. 이제 강아지 눈이 안 좋아서 백내장기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눈 건강에 좋다는 햄밀크가 있고 닭죽이 있더라고요. 근데 닭죽은 진짜 강아지용으로 해준적이 없고 이거 좀 귀엽다. 해준적이 없고 밀크 같은 거는 햄밀크 돈이 없어서 먹어본 적도 없어요. 왜 공지 불쌍해가지고 이런 거 좋다. 근데 귀찮아. 하면 또 2,000원이 근데 이거 두 개 4,000원으로 사요. 애기용 귀엽다. 물병도 라떼는 저런 것도 없었지. 라떼는 말이야. 애기랑 놀이 빨대는 몸에 안 좋대요. 흙고지? 이건 좀 탐나네. 근데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해.
지금 자리 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집에 괜찮아요.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미 싱크대가 뭔가 있어서 정하고 살려고요. 밀봉 된장 사서 간식통처럼 쓰려고 담아놓고, 간식 언제든 꺼내먹고, 눅눅하지 않게 해주는 과자. 돈 쓰면 안 되는 지금 지경이 이르던서 돈이 없는데, 그래도 강아지 건강을 생각하고, 저도 집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2만원 정도 손을 돌려서 쓰려고 합니다. 병 찾아볼게요. 밀로 된 건 없다 그래도 작은 거밖에, 커피용밖에 없다 그래도 팔린다 그래. 노랑 파랑 회색 5,000원짜리랑 그냥 간단하게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데 비싸고 이렇게 된 거 과자인 돈 하나밖에 안 남았던데 큰 거는 2,000원이랑 3,000원이라고 그래요. 저 고민하다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좀 더 여기 불편해도 괜찮을 것 같아도 2,000원짜리로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디자인을 저기로 예쁘게 했네. 훨씬 더 귀엽다. 기다리네. 컵.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팬메이크랑 주까지 한 번에 입고 남을 겁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제 예산은 5,000원 남아서 5,000원 들려야 했는데 1,000원 조금 초과됐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한 2만원 넘게 썼어. 아니 3만원 5만원 썼나 5만원. 근데 2만원은 여유자금이었고 만원 더 쓰고 다 사서 2만원 쓴 만원 더 쓴 거니까 2만원 정도 쓴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2만원 좀 초과됐어. 제가 이제 내일 근데 병원도 갈 거고 해요. 왜냐면 제가 몸이 진짜 안 좋아서. 어떻게 안 좋냐면은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신경외과를 갈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하루 종일 어지럽고 좀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귀가 아프고 이래서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나 싶기도 한데 신경과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전화해봤더니 예약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내일 한번 가보려고. 3시까지 오면 된다고 했거든요. 1시 2시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보려고 합니다. 버스 타고 20분 넘게 가는 거리라는데 약간 건강검진 받는 기분이에요. 토요일날도 당이 연다 그래서 갔다 오려고요. 눈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네, 꼭 사세요. 2,000원밖에 안 해요. 이게 팬메이크 구하기 힘든데 딱 좋아요. 사람도 돈이 없는 나도 없는데 더워요 저는. 이 초코우유를 끊을 수 없듯이 인간도 초코우유를 끊을 수 없는데 말이야. 어? 강아지도 메이크는 먹어줘야지. 그쵸? 4,000원으로 눈 건강을 지키세요. 아 이거 콤보 되겠다. 저 콜라 줘. 나중에 너 카톡 뭐 봐야 돼? 아니요. 내려라 두 번이나.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뱃소리 해놓고 가만히. 성경 씨도 이거 음료수 마시죠? 아니요, 저 안 마실게요. 아, 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흔히 너무 마세요. 많이 나와도 되죠, 이제? 네네, 전 상관없어요. 제가 더 어린데. 하지 말라고 했었죠. 제가 너무 훨씬 어린데. 직원분한테 없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없다 그래서 없었었는데 이거 사려고 했더니 보니까 위에 있더라고요. 과장용처럼 해서 모색을 그래야 심지어 엄청 예쁘고 똑같이 5,000원. 크기는 이게 더 큰데 개인적으로 불편할 것 같고 그래도 큰 거 하나 잘 사서 이거를 사겠어요. 좀 작아도 이거. 그리고 압축도 더 좋아. 이런 찾던 거라 원래. 그래서 후회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사겠습니다. 예산에서 25,000원 정도? 재미없어요. 조금 초과했어요. 되게 좋아요. 제가 짱구팩들을 삼국대 회사에 두고 와서 오늘 회식 회식하고 집에 이제 가는데 귀엽다. 지금 빨리 퇴근을 하려고 계산하고도 오늘처럼 깜빡하죠? 좋아 만족. 그래도 큰 거 잘 산 것 같아서 잘 만족합니다.
집에서 기다려라. 울뭉치 내가 몸에 좋고 맛있는 거 해줄게. 그냥 가려다가 감 별로 안 좋아하다. 그러면 곰 상어 배리 상어 토마토도 있거든요. 토마토 가지면서 4천 초과 한 3만원 정도 써가는 29,000원 정도 매장에서 29,000원 초과했어요. 초과만 더 사면 3만원이잖아. 이거는 강아지 말고 인형한테 쓰여주려고 그냥 1,000원씩이니까 하고 사는 건데 건강도 없지만 오늘 인형만 없어가지고 어차피 새로 주문한 게 좀 있어서 한 4개 정도 주문한 게 있어서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이만 개 줄여야 되는데 그냥 막 써야지. 근데 요즘 며칠 안 썼어가지고 좀 아낀 게 많아서 10만원만 그래도 안 되는 게 쓴 것 같은데 아닌가? 딱 10만원 썼나? 사람이 또 쓰는 것도 좀 있기는 있어야 돼 솔직히. 그쵸? 너무 귀여워. 이런 반전인형 표정 인형도 사고 싶은데 사놔야겠어. 분당비야.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회사로 갑니다. 짱구 두고 온 배터를 가지러. 그리고 건설차가 있네. 잘못한 거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일회용기도 몇 년부터 좀 갖고 싶었던 건데 샀던 거 없다는 아까진 것도 생기네. 만져. 아, 거울 같아. 잘 보인다. 유리가 아니라 다행이다. 그랬던 거네. 짱구 유리 말고 그냥 유리. 재미없다. 어쨌든 안전한 거네. 정말 몇 년만 찾아보니까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싫은 회사에 다시 갑니다. 야, 힘들거든. 짱구 카페로 구매했습니다. 힌둥용으로. 제가 힌둥이가 제일 그나마 귀엽잖아요. 짱구도 귀여운데. 이거 갖고 오느라 회사를 또 갔다 왔네, 그냥. 이제 드디어 집에 갑니다. 몇 시냐? 그래도 3시밖에 안 돼. 3시 32분? 직관 가시면 되겠다. 텐션 업이네요, 오늘. 불금. 아이고, 이쪽으로 와봐. 매출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우울증이 심하고, 돈도 없는 저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갓짝짱 집에 빨리 퇴근시켜주는 게 갓짝짱 아닌가? 서리서리 멸치국수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저는 건강검진 받으러 왔을 때 있어가지고 좀 반가웠어요. 큰 빼빼로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긴 한데 가방에 넣는 것도 좀 힘들어서 그냥 같이 손으로 들고 가려고요. 만세! 폼에 안고 가야지. 이것도 빼빼로 다 꺼내서 보관용기에 넣어놓겠네. 또 뻔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 먹고 싶었는 거 어떻게 초콜릿도 단 거 모아놔서 집에 다 둬야지. 한데 근데 2만원 좀 비쌌어요. 파란 초록볼인데 갈 수가 없네. 다리 아파서 뛰고 싶다. 나도 뛰고 싶어. 다들 안녕. 간신히 뛰어서 건넜는데 저 버스는 가버리고 집 가는 버스는 가버리고 난 또 우울우울 터널 입은 나의 그림자 보소서. 추운 날씨네. 힘들다. 저희 작은 형아리 작은 오빠가 시켜줬어요. 야, 와, 고춧가루 맛있겠다. 맛있겠다. 계란도 완전 찐 맛있게 생겼어. 네, 1단계, 2단계 이제 먹어볼까요? 포크가 약해. 무슨 맛일까? 훌륭도 약간 더럽지만 괜찮아요. 나를 잃었거든요. 이걸 좀 먹어봐.
맛은 약간 신라면 맥주 같은 맛에 로제 파스타 맥주 찹쌀은 치즈볼이 진짜 맛있다.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찍은 거 먹어볼까요? 찐 행복, 이게 바로 찐 행복이겠네. 맛있어. 저는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통으로 먹는 저는 시켜도 파스타는 조심.